네, 이번 시간은 커팅 리듬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부분을 퍼커시브 연주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 왼손에 D 코드를 한번 잡아볼까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8비트 커팅을 칠때 이렇게 연주를 하시죠. 그래서 D 코드를 잡았다면 이런 식의 연주로 이런 커팅의 리듬이 퍼커시브로 바뀌면 이렇게 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우선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 부분, 이 엄지의 이 안쪽 살까지 기타 줄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사실 사운드의 핵심. 사운드고요.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내가 지금 D 코드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4, 3, 2, 1 줄에 맞춰서 엄지는 4번,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3번, 2번, 1번 줄에 갖다 대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운드의 소리 크기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지로만 막는 퍼커시브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갖다 대는 연습.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리듬 보면 원래 리듬을 칠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칠때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커팅을 넣어주죠.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다운 업, 커팅 업, 다운 업, 커팅 업 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다가 퍼커시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엄지 하나, D, 아래 거세 개, 그다음에 동시에 네 줄을 막아주세요. 그다음에 네 개를 동시에 당길게요. 하나, 세 개, 막고, 네 개. 하나, 세 개, 막고, 네 개. 왼손은 D 코드, 오른손은 4, 3, 2, 1 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칼립소 리듬도 많이 배우는데 요런 리듬이었죠. 그럼 칼립소 리듬에다가도 커팅을 넣는다면 컷이 어디 들어가죠?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연주가 될 텐데 사실 요 리듬은 많이 그렇게 쓰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얘를 이제 퍼커시브 스타일로 바꿔본다면 이점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이 퍼커시브가 돼서 리듬이 하나, 그 다음에 맞고,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짝대기, 요건 뭐냐면은 여기가 그냥 허스트로크인 거예요. 동작만. 하나, 맞고, 네 개, 헛, 세 개, 맞고, 세 개. 이제 칼립소 리듬에다가도 퍼커시브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요 칼립소 2번 여기다 커팅을 넣는 건데요. 칼립소 2번이라고 치면 다운 업, 가짜 업, 다운 업 그거에다가 컷을 넣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커팅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랑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세 개, 맞고, 네 개, 가짜, 세 개, 맞고, 세 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연주가 되시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면, 하나, 세 개, 맞고, 커팅 자리는 막아주고, 그다음 네 개, 그다음에 허스트로크, 세 개, 맞고, 세 개. 간혹 가다 마지막을 네 개로 땡기는 노래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 세 개, 맞고, 네 개, 가짜, 세 개, 맞고, 세 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는 요 리듬을 통해서 당신은
하겠습니다. 우선 퍼커시브 네, 첫 번째 거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다 멋있게 나오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멈췄다가 연습해놓고 D 코드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얘가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퍼커시브 리듬을 통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 앞부분을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자, 요거 코드 하나에 여기 리듬 전체를 사용해 주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자, 그렇다면 D 코드는 4-3-2-1로 쳐주시고요. 자, A 코드는 5-4-3-2로 갈게요. 손가락이 5-4-3-2. 자, B 마이너도 5-4-3-2. 코드는 4-3-2-1. G 코드는요 6-4-3-2로 갈게요. D 코드 4-3-2-1. E 마이너도 6-4-3-2로 갈게요. A7은 5-4-3-2. 자, 정리를 해보면 D 코드만 3-2-1 줄을 쓸 거고요. 나머지 모든 코드는 4-3-2 줄을 쓸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 자, 여기까지 이제 해결을 했어요. 당신, 그 도돌이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올라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여기까지 친 다음에 가로 2번으로 넘어와서 요 가로 2번 부분 한번 보면 한마디에 코드가 3개 있죠? 그래서 E 마이너 A7 이렇게 반반씩 해주시고 D는 혼자 2번 받고 있지요. 네, 그 다음 뭐 계속 요 위에 있는 두 줄 코드 반복하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의 사랑 받기 위해는 요 위에 두 줄만 치실 수 있으면 다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본형을 다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요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칼립소 2번의 커팅. 자, 요걸 리듬 한번 살펴보면 하나, 세 개 맞고, 네 개 가짜, 세 개 맞고, 세 개죠. 그래서 자, 코드 하나에 요 리듬 한 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줄 또 연주를 해볼게요. 왼쪽에 리듬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도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은 한마디에 코드가 세 개이기 때문에 왼쪽에 이 리듬을 사용하더라도 반반씩 잘라서 E마이너 한번 써주고 A마이너 한번 써줘요. 다 A 코드 한번 써주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A, E, G 앞에 부분으로 E하고 A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반반 앞에 부분 받고 있지요. 한번 해보면 하고 있지 하고 D 코드는 이제 원래 저 리듬으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퍼커시브 리듬을 통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연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